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독자분이, 어떤 시청자분이 레이 달리오,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왜 금에 분산 투자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김단태님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김단태님의 블로그에 있는 레이 달리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추천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올웨더라는 게 사계절이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돈을 벌어주는 포트폴리오다, 이런 식으로 만든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쭉 보시면 그 금에 대해서 티커 노저가 났죠. 금에 대해서 5%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저 5%라고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레이 달리오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1981년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이 금과, 이 달러 표시입니다. 금과 미국 주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점선은 미국 주식, 파란 선은 국제 금값입니다. 굉장하죠. 주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레이 달리오도 전 세계 주식을 40%나 투자하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일 거고요. 자, 그러면 금에 왜 투자하냐?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미국 주식 시장이 경험했거든요.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된 다음 그뒤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금값이 급등하죠. 네, 핵심이 겁니다. 즉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달러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달러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미국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과거에 그런 시기마다 금값이 상승한 사례들이 있더라. 따라서 금에 좀 투자를 해놓으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진다. S&P 500은 1981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8.6%. 대단합니다. 그런데 금에 투자하면 2.9%. 금에 적게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달러로 계속 계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화로 수익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다음 그림 봐주십시오. 그래서 점선은 한국 주식. 주식이 최고입니다. 장기 투자할 생각이면 주식. 그냥 단타칠 거면 뭐 다른 자산도 좋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수익률은 주식. 그리고 달러로 아닌 원화로 표시한 것을 보면 금값이 역시 수익률이 별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원화로 환산한 추이를 살펴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시기들도 꽤 존재하고 대체로 이 국제 금값 상승할 때 우리나라 주식도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 특히 2000년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국에 비해서 상관계수가 좀 이렇게 금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과 금에 분산 투자하는 게 마이너스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투자할 만한 선택인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선택인가? 다시 한번 보죠.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상관계수 값을 했는데 코스피로 해서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금이 나오죠. 그래서 금과 코스피 사이의 상관계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0.13. 오, 마이너스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수익률도 높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큰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보죠. 바로 미국 채권과 코스피 사이. 미국 국채와 코스피 사이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1. 코스피와 미국 정크본드. 투기 등급 채권이죠. 상관계수 마이너스 0.47. 그리고 미국의 헤지펀드와 우리 코스피 사이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0.40.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데 상관계수 값도 큰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금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어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2002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의 전 세계 자산의 주요 자산의 원화 표시 수익률인데 그걸 보면 금의 수익률이 무려 10%나 나와요. 이상하죠? 1981년부터는 2%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최근 20년 사이에는 금값이 많이 올랐다. 왜? 미국의 잃어버린 10년 기간 동안에 급등했거든요. 따라서 최근 수익률만 놓고 보면 금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최근 20년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미국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했죠. 2000년대. 그때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바보예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 되죠. 그러니까 최근 성과의 편향에 너무 좌우되시면 안 된다. 지금 어떤 걸 봐야 된다? 장기 성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상관계수를 같이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